트레일러 1분 미만 나왔어. 아, 그건 드라곤 오프야. 노 드라곤 오프. 누군가 나왔는 거지? 저건 끌게요, 일단. 붙여넣기를 해가지고, 이거를 키면은 트레일러가 나온단 말이지. 근데 이게 과연 드라일까? 가자! 호! 방금 뭘 봤어! 방금 뭘 봤어! 와, 인트로 보소. 우와, 그 말하지 마. 우와, 그렇지. 오, 뭐야. 영감. 오, 뭐야 이거. 기상포. 오, 뭐야, 빵 차버. 뭐야, 빵 차는 게 생겼는데. 그래, 내가 말했잖아. 이거 생긴다 말했잖아. 저 이따 내가 생길 거라 얘기했잖아. 어? 나의 이 성경 지명이 맞았네. 오! 슬레이크가 하단이야? 와, 모션 보소. 모션 보소. 아, 역시 토스업, 역시. 야, 이게 또 드라이브구나. 오, 뭐야, 확정이네? 오, 이펙트 봐. 이거 뭐야? 우와. 기상 원 오버? 야, 말하지 마. 야, 말하지 마. 이야, 진짜 멋있다 이거는. 이야, 당장 디럭스 질러버려. 잠깐, 근데 이게 이 게임에 캐릭터마다 하나의 막 칭호 같은 거 주잖아. 이거 뭐라고 하는 거냐? 과연 드라의 칭호는 뭘까? 이야, 하얀 사신. 와, 다크 소울 감성 너무 멋있다. 너무 좋아. 야, 이거 여기까지 하고 이 하단기가 되게 빨리 나와. 근데 딱 보면은 이득이 엄청 크잖아. 이거는 너무 큰 버프 같은데. 다른 하체트류의 기술보다 이게 왜 좋냐면은 드라는 영각이 빨라가지고 상단 회피가 되게 좋은 캐릭터거든. 이렇게 하체트가 뭐 상단에 약하긴 하지만 느려가지고 그거를 커버할 영각이 있다 이런 느낌이지. 여기는 영각 다음에 이건 기상 왼손 오발 같아. 그 다음에 3으로 이행해서 또 태클을 거는 하단이라고? 설마. 뭐 진짜 하단이네? 야, 웬 영각 생겼다. 야, 브라이언은 왼딸 있으니까 오딸 나왔는데 영각이라고 5연 웬년 없겠냐 이랬는데 진짜 나왔네? 영각? 아는 사이 맞지? 캔슬? 캔슬인가? 아! 23 LPRK구나! 여기까지 봤을 때 나는 이거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? 이거는 기상오퍼 하고? 이타가 뭐 이거는 그냥 이타 스크류가 있다 이 정도. 이타 스크류가 있다. 이거는 뭐볼 파트가 없죠. 그냥 이타 스크류가 있네요. 그 정도. 드라가 지금 토스업이 좀 에바잖아.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캔슬기로 줘서 타수장랑 좀 드라 컨셉에 맞게 캔슬기로 주면 어떨까 싶은데 진짜 여기서 캔슬기를 줬어. 캔슬하고 부열하고 이게 잡기인 거지? 아, 1타 잡 이게 스크류군. 이게 여기까지 잡기라는 거잖아. 여기 잡기? 아, 1타 잡기구나. 그리고 하나 둘, 아래 왼발 원투 이런 식으로 생겼네. 드디어 드라곤 오프 어? 지금 10년간 쓰던 그지 같은 세포한테 3타 아니면은 뭐 드라 이거 뒤 5선 이거 아무 상고 이딴 거 이제 안 하네요. 아, 좋네요. 이야, 스네이크가 이거 보막 되는 거야? 아야야야, 느려. 느려. 스네이크 이렇게 뜬다 해도 어차피 아 콤보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느려가지고. 아, 요즘 콤보구나. 콤보네. 콤보니까는 아 원래 콤보잖아. 근데 아니 원래 콤보잖아 지금. 하도 한 5년 안 쓰니까 나도 헷갈렸네. 원래 콤보라서 이거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.
4-3가 카운트 나고 지금은 7에서는 밝기가 추어타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추어타하고 히트가 켜진다. 남코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히트를 킨 상태에서 이 앉은 상태의 영각 2타가 강화가 된 거야. 그래서 하단 영각을 쓰고 2타 캔슬하면서 이 빛나는 갑을 못 푸는 잡기가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. 하고 2타 캔슬 빛나지? 그럼 이게 갑을 지금의 레드 갑을 잡기처럼 딱딱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심리전이죠. 오 뭐야 아쿠마냐? 아쿠마인가? 아쿠마! 오 나이스! 그래 좀 좋은 것 좀 가져와. 그렇지. 오 뭐야 빛나 왜? 왜 빛나지? 아 근데 맨 처음에도 빛났나? 탁! 탁! 여긴 안 나잖아. 아니 근데 이게 저스트를 줘도 되게 신박한 기술에 주는데 저거를 왜 저스트를 주는 거야? 아 저슬리아 2타 확장인가 그런가 보다. 나온 타이밍이 달라요? 정속도로 보자. 탁! 탁! 이거랑 다르다고? 내 생각에는 저스트가 확정 같아. 야 멋있네. 아이스 아이스 원피스 아오키지. 얼굴 이상한 그래픽 조잡함 전혀 없음. 와 안에 입은 옷도 마음에 들어. 벽콤은 어떻게든 그냥 어떻게든 나와도 좋았을 거야. 어떻게든 나와도 지금 그지 같은 벽콤보단 좋아요. 벽콤 파트 볼까? 여기 와봐. 아래 왼발 맞잖아. 아 맞네 아래 왼 투 왼손 이렇게. 아니면 뭐 2타 캔슬 수도 있어. 뭐 2타 캔슬 드상고 막 이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요. 아 드라 너무 좋다. 아 드라 좋아 보이는데? 너무 14개 돼서 다 드라만 하면 억함. 나는 좋아. 드라 다 드라를 고른다? 나는 좋아. 난 드라가 좋으니까 나는 좋아. 다 드라 하자. 그래서 너프를 먹는. 아 그만하자. 나만 할게요. 하지마 하지마. 나만 할래. 하지마. 그냥 조용히 있자. 근데 이대로 나오면 성능이 안 좋을 수가 없어. 지금 드라가 안 좋은 게 이제 RK 게임이 안 되는 거랑 벽콤보랑 그건데 딱 그거를 딱 줘버렸잖아 지금. 그 다음에 이제 중단 운영이 지금 횡에 너무 잘 털리니까 중단 운영이 좀 어렵다는 요소가 있긴 한데 여기서 중단을 주면은 그게 이제 그 어려운 드라가 아니라 그냥 뻔한 그냥 뭐 중단도 좋은 캐릭터가 되는데 중단이 부족한 거는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난 더 마음에 들어. 방향성을 잘 잡았어요. 캐릭터의 이 방향성을 잘 만들었어. 컨셉이 이렇게 잘 나왔어. 만족합니다. 베리굿 트레일러. 아 재밌다. 트레일러 이렇게 오래 본 거 처음이네. 레오 10분 보고 껐는데.